나라 빚 천조원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채무와 적자를 감내하면서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 것이 2024년엔 60%에 근접할 전망입니다. 저성장기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응급적인 지출, 그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더 많은 돈이 지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안녕하십니까. 돈이 되는 어른들의 동화, 쩔레동화의 박종호입니다. 아, 오늘 이 시간에는요, 어떻게 보면 한동안 1년 가까이 우리 사회에 가장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였던 국가부채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사실 뭐 국가부채가 지금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느냐, 뭐 이러한 결론을 제 소견을 이제 말씀드리기보다는 누구는 지금 괜찮다, 누구는 지금 괜찮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뭐 학자들마다 자신들의 프레임과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말하는 건설적인 토론이야 당연히 좋은 겁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3프로TV 시청자분들이 그 학자들의 말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용어 정리, 터미널로지 정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도대체 뭐를 국가채무라고 불리우는 거며 그 국가채무에는 어디까지가 포함되어 있고 어디까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그리고 언론 등을 통해서 보도된 GDP 대비 국가 채무가 몇 퍼센트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졌었고 또 어떻게 국제사회와 비교하게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조금 도모시키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국가부채 또는 국가채무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여기에는 법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즉 국가에서 여기까지는 국가가 책임지고 이 채무를 감내해야 된다라고 명시해놓은 게 있는데요. 이거는 국가재정법 9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거긴 뭐라고 써있냐면요. 제가 적어왔습니다. 국가채무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로 규정하고 있죠. 지금 무슨 얘기냐, 국가가 살림살이를 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회계 과목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리스트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대차대조표상 즉 부채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국가 채무에 들어가고 또 국가가 기금이라고 해서 운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국가의 기금이라고 하는 것들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 마이너스가 난 부분은 반드시 이런 금전 채무에 대해서는 국가가 국가 채무로 정의 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국가 채무가 좀 더 어떻게 구성되는지 세부 슬라이드를 보고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이시는 내용은 기획재정부 재정혁신타운에서 다운로드한 우리나라 재정의 분류 체계인데요. 크게 우리나라 재정, 즉 국가의 돈을 쓰는 주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있습니다. 두 정부는 나름대로 딴주머니를 차고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우리가 세금이 들어오면 그 세금으로 국가 중앙정부에 바로 들어가는 돈이 있고 물론 중앙정부 정부를 거쳐서 지방으로 다시 내려가는 돈이 있지만 바로 곧바로 지방정부에 직접 부여되는 자금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주머니는 따로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텐데요. 자, 이렇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어떤 예산을 바탕으로 1년 동안 나라 살림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1년 단위로 국가에서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돈을 내려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일반적인 예산입니다. 즉 국가는요 올 한 해 우리가 얼마의 지출을 할 거고 얼마의 세입이 들어올 것인지를 예측해서 그걸 바탕으로 1년 단위로 자금을 집행하는데요. 그게 흔히 말한 예산입니다. 자, 그런데 1년 안에 모든 돈을 다 쓸 수 없는 즉 단연간에 걸쳐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바로 그런 것들은 1년 단위로 회계 처리를 마감할 수 없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1년 단위라는 그 회계기관과 상관없이 그 기금으로 조성된 금액 안에서 국가가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의 경우에는 이 기금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일과 관련된 사업을 단연간 추진하기 위한 기금도 있고요. 뭐 다양한 용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다? 그냥 일반적인 예산은 1년 단위로 결산을 하고 그 다음에 기금은 1년 단위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국가부채라는 건
물론 1년 단위로 마감치는 예산뿐만 아니라 기금에서 잡혀져 있는 채무까지도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게 국가재정법 9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죠. 자, 방금 말씀드렸던 국가재정법 91조 2항에는요, 세부적으로 국가 채무를 우리가 관리감독하기 위한 작성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중앙정부 같은 경우 중앙정부의 채무로 우리가 카운트해야 되는 것들은 국채, 그 다음에 차입금, 그 다음에 국고채 부담 행위,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하나하나 설명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정부의 채무로는 뭘로 할 수 있냐면 순채무라고 하는 것들을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중앙정부의 국채는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3프로TV에서 우리가 가장 자주 듣게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국채라는 것인데요. 이 국채는 국고채권 또는 외국한 평형기금채권 또는 국민주택채권 등 이런 채권들이 있는데, 먼저 국고채권이라는 것은 국가의 재정수입상 세입이 부족했었을 때 채권을 발행해서 필요한 돈을 조달하는 걸 국고채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 한해 나라 살림을 통해서 지출해야 될 돈이 400조 정도 예상되는데 실제 세금이 그거보다 덜 들어온 거예요. 350조 정도 들어올 것 같다. 자, 그러면 나머지 뭐 50조 정도가 부족분이 생기겠죠. 그럼 그 부족분을 뭔가 메워야 되는데 그걸 메우기 위해서 국고 채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남에게 채권을 주고 돈을 꿔서 바로 이 세입 부족분에 대해서 보존을 해서 1년 동안의 나라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이죠. 따라서 국고 채권은 이렇게 재정 수입상 수지상 세입 부족분을 벌충하기 위한 용도가 제일 크고요. 물론 나중에 경기가 좋아져서 세금이 더 많이 거쳤을 때는 오히려 그동안 국고채권 발행했던 걸 일부 회수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한 평형기금채권이라는 것은 외화 보유액을 확충해서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채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환율이라는 건 국내 돈과 외국 돈의 교환 비율이잖아요. 그거를 수급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외국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거나 외국 돈을 함부로 조달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런 과정에서 반대쪽 대척점에 해당 되는 국내 돈의 통화량을 조정하기 위해서 바로 외국한 평형기금 채권을 활용해서 이렇게 외환시장을 안정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부분의 국고채권 같은 경우는 만약에 국가가 장기간 저성장 기조에 돌아서서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재정 지출이 재정 수입보다 더 많아질 경우 국고채권은 상당 기간 동안 계속 적자일 수도 있습니다. 즉 마이너스일 수도 있겠죠. 부채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외국한 평형기금 채권 같은 경우는 환율 구조라는 건 상대적으로 구조적으로 이렇게 국고 채권이 계속 마이너스로 들어서는 것보다는 경기적인 변동이 좀 더 크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외국한 평형 기금 채권의 규모가 국고 채권보다는 훨씬 더 적은 그러니까 국채 부분에서 적은 포션을 차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주택채권이라는 것은요, 임대주택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그 서민들에게 주거 안정한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조달하는 걸 국민주택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가지 국고채권, 그 다음에 외국한 평형기금채권, 그 다음에 국민주택채권을 흔히 말해서 국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국채는 돈을 빌려서 일단 필요한 데 쓰는 건데, 그런데 원칙상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차입금도 중앙정부의 채무라고 했는데 그럼 차입금이나 국채나 똑같은 거 아니냐, 돈 빌리는 건 뭐가 다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차입금은 뭐가 다르냐면 일단 형식이 다릅니다. 국채라는 건 아주 액면으로 발행 증서가 있어요. 국가가 이런 채무를 지겠습니다. 채권 증서예요 하고 주는 게 있는데 차입금은 법정 유가증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접적인 발행 증권 없이 누구로부터 돈을 빌리는 거냐면 대표적으로 한국은행, 그 다음에 민간기금, 그 다음에 국제기구로부터 돈을 빌릴 때 이때는 어떻게 보면 서로 간의 신용 뭐랄까요? 돈 거래를 하는 주체가 확실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뭐 채권을 발행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형식적인 유가증권 발행 없이 돈을 빌리는 걸 따로
차입금이라고 부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빌려온 차입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한국은행이나 민간기금으로 빌려온 차입금은 있지만 외국으로부터 빌려온 차입금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중앙정부의 채무 중에 국채, 차입금 말고 또 하나가 국고채 부담 행위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국고채 부담 행위는 뭐냐면 아까 좀 전에 제가 국가 예산은 통상적으로 1년 단위로 우리가 정산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는 단연간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단연간 어떤 사옥을 써야 되기 위해서 어떤 건물주로부터 건물을 임대했어요. 자, 그런데 그 임대 계약을 1년마다 갱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부 부처가 갑자기 어디로 이사해서 어느 건물을 빌렸는데 그 계약을 1년 단위로 할 수는 없거든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단연간 계약을 맺는데, 자, 그런 것은 결국 그 단연간 그 건물주에게 일정 돈을 납입해야 되는 채무가 잠정적으로 생긴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 국고의 채무 부담을 일으키는 행위다라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연간에 걸쳐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고 채무 부담이 생길 행위들 같은 경우는 먼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앞으로 이렇게 지출이 계속 나갈 것 같습니다. 알아주십시오. 라고 국회 동의를 거치는 게 먼저고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아, 국가가 어디 임대료 빌렸고 외국에게 어떤 기술자들 불러가지고 뭐 일 시켰고 이런 거는 내년에도 나가고 내후년에도 나가는구나. 이런 것들은 잠정적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서 미래의 채무로 남길 수가 있습니다. 이걸 국고채 부담 행위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것들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1조 원이 안 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중앙정부의 채무의 내용들이고요. 지방정부의 채무는 지방순채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지방채와 지방교육채를 해서 중앙정부의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순수히 지방정부가 갚아야 되는 금액들만을 포함해 놓은 게 지방순채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가 채무라는 것은 몇 가지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류돼서 이렇게 집계가 되는데요. 그런데 국가에서 이렇게 채무를 질 때 채무를 갚을 원천은 사실 국가에 어떤 수입이 생겨야지만 이런 채무를 갚을 수가 있겠죠.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내용이 중앙정부가 총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로, 구조들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산 수입이 있는데 이 예산 수입은 말 그대로 국민으로부터 걷어들이는 세금이 절대적인 포션을 차지하는데요. 맨 왼쪽에 보시면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마주치는 이런 세금들. 이런 세금들이 바로 국세에 해당되고 이러한 세금을 많이 거치면 국가 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국가 중앙정부는 세금 말고 세외 수입이 있습니다. 이 세외 수입은 어떤 것들이냐면 국가도 국가가 소유했던 재산들 중에 일부를 민간에 판매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땅은 정부청사로 활용했던 땅인데 이제 우리가 안 사용하니까 민간에 팔겠다. 그 과정에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게 세외 수입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유물 매각대. 자, 뭔가 나름대로 문화적 가치가 있거나 아니면 예술적 가치가 있는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또 외부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생길 거고요. 또 국가도 재화나 용역을 민간에 제공하면서 그거로부터 얻어들인 수익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처럼 국가가 대민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나 국가의 자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세금이 아닌 경로로 얻어들이는 수익이 세외 수입입니다. 사실 세외 수입은 세금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비한 수준이죠. 자, 저 두 가지 경로가 일단 예산 수입이라고 불리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금 수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이라는 것은 단연간 국가가 어떤 특정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행하기 위한 자금원인데 그 사업을 수행하다가도 간혹 어떤 수익이 생길 때가 있겠죠. 바로 그 수익 역시도 중앙정부의 총 수입 금액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중앙부채를 갚기 위한 돈은 거의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아시겠지만요. 세외 수입이나 기금 수입이라는 건 지속 가능하거나 아니면 그 규모가 세금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크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국가 채무를 갚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경로는 뭐밖에 없다? 세금밖에 없다는 것이죠. 국가
국가가 지금 위급한 상태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더 많은 국가 부채를 늘려야 된다라는 것에 동의하려면 나중에 그 국가 부채를 언젠간 갚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더 내던가 아니면 경제활동이 더 잘 돼서 그때 세금이 더 모여지는 그 구조가 돼야지만 그런 것까지 세금이 더 납부돼야지만 늘어난 부채를 다시 줄일 수 있다라는 것도 반드시 같이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국가 채무가 어떤 내용들과 어떤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항목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지표들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표들이 우리가 흔히 언론 지면상에서 만나는 지금 국가 지표가 얼마다, 국가 채무가 얼마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내용들인데요. 자, 그렇다면 국가 채무를 산출하는 지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슬라이드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 채무를 가장 작은 사이즈로 협의적으로 정의하는 게 D1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냥 국가 채무라고 부르는 일반적인 내용인데요. 여기는 어떤 게 포함되냐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일반적인 예산 회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부채하고 기금을 통해서 얻게 된 부채 이 두 개를 합산한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통해서 합산된 내용이 국가 채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 국가 채무는 어디에서 집계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거냐 하면 통상적으로 이 방식은 IMF에서 제시했던 기준을 그대로 따라서 우리나라도 그 방식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D1은 IMF에서 그 나라의 국가 채무가 얼마인지를 보기 위해서 만들어낸 지표다. 그걸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언론 지면상에서는요. 우리가 해외 국가의 국가 채무는 얼마인데 우리나라 국가의 국가 채무는 얼마다 이렇게 상호 비교하는 것들의 기사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D1은 이걸로 비교하지 않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린 D2, 일반 정부 부채라는 것이 바로 국가 간의 비교를 할 때 우리가 널리 쓰이는 방편입니다. 이것은 어디에다가 뭘 더한 거냐면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D1에다가 비영리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국가가 직접 관리 감독하는 비영리 공공기관에서 부담하고 있는 부채까지를 얹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방식도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나눠지는 건 있는데요. 뭐 오늘 거기까지 깊이 들어갈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들어간 이것은 OECD에서 정부 일반 정부 부채를 그러니까 국가 부채를 비교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우리가 신문 지면상에서 주로 OECD에서 우리나라 정부 부채가 얼마가 된다라는 것들은 전부 D2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국가가 주도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경제를 관리 감독하는 국가 주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정부도 아니고 그렇다고 민간도 아닌 그레이존, 뭔가 공공 부분이 굉장히 많이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공공 부분의 부채까지도 어떻게 보면 암묵적으로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D3라는 지표를 따로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D3는 사실 OECD 국가들 대부분은 이 D3는 집계를 하지 않아요. 집계를 하지 않는 게 D3가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주도해서 경제를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는 시스템을 OECD 국가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죠. 따라서 D3라는 게 필요한 국가들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퍼블릭 섹터,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 또는 공단 또는 뭐 무슨 이런 나름대로 정부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그런 영역이 많은 곳들은 이걸 별도로 당연히 모니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비슷한 국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곳들만 D3라는 것을 함께 집계해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 D3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D2, 즉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까지 합친 거에다가 다시 플러스 비금융 공공기관까지를 여기까지 더 얹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국가 채무라고 하면 그게 막연히 국가 채무인데 라고 했었을 때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 채무에는 도대체 어디까지가 포함된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우리가 비교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앞서 일반적으로 국제 비교에서 가장 많이 쓴다는 D2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D2 기준으로 40% 수준에 거의 다다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GDP의 40%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OECD 국가 중에서 네 번째로 양호한 것이 맞습니다. 일반 정부 부채라고 불리우는 이 D2를 2018년도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요. 한국은 40%, 미국이 106%, 일본이 224%,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죠. 독일은 70%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OECD 전체 평균으로 따지면 108%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OECD 전반적인 것에 비해서 절반 이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전 세계적인 기조가 저성장기 그 상황을 극복하고 연이어 터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남유럽발 재정위기, 아직 여기 이 지표에선 코로나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 경제적인 어떻게 보면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고 또 국민들에게 오랫동안 약속해왔던 여러 복지 지출들이 있어요. 그런 지출들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부 부채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2019년 대비 2020년에 얼마의 일반 정부 부채가 증가했냐면 18.7%포인트 급증한 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코로나 이슈도 있겠죠. 그 다음에 선진국 35개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2019년하고 2020년 기준으로 26%포인트 급증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국은 다른 여타 국가에 비해서는 우리가 국가 부채의 증가폭이 7.6%포인트로 완연하게 적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는 게 D2의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D2를 가지고는 외국에 비해서 분명 낮은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그것은 뭐 왜곡된 전달은 아니고 사실이긴 분명합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가 급격하게 일반 정부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유럽은 이미 2006년부터 2010년 요 사이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국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에게 국민의 상당수가 경제 활동에서 이탈해서 노년층이 됐기 때문에 국가에 그동안 납입했던 세금을 바탕으로 본인들이 약속받았던 국가에서 약속받았던 그 많은 수혜를 받는 인구들이 더 늘어났고요. 그 과정에서 무언가 정부가 더 부담해야 될 사회 거버넌스 지출 그런 게 더 늘어난 것도 분명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성장 기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응급적인 지출 그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더 많은 돈이 지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아직 한국 같은 경우는 1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남유럽발 재정위기,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유럽이나 OECD 국가 또는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국가들에 비해서 잘 견뎌왔기 때문에 그런 응급 처방에 필요한 지출을 정부 사이드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지출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고요.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려면 한 6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복지 지출이 어떻게 보면 확연히 늘어날 수 있는 기간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도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은 D2, 언론에서 주로 OECD 국가와 비교한 내용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D1과 D2와 D3, 이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D1을 기준으로 집계된 국가 채무는 2018년 기준입니다. 코로나라는 응급 상황을 반영하기 전의 상황을 일반적으로 지금 추세들이 어땠는지만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일부러 그때 연도를 가져온 거예요. 자, D1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660조 정도 됩니다. GDP 기준으로 38.2% 정도 되죠. 그런데 여기에 D2는 어떻게 되느냐. 일반 정부 채무를 기준으로 했었을 땐 735조가 되죠. 그래서 GDP 기준으로 42.5%가 됩니다. 원래 정부에서 국가부채를 GDP 대비 40%로 관리하겠다라는 것은 이미 넘어버린 상태이긴 합니다. 자, 그게 뭐 꼭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일단 사실을 말씀드리고 나중에 종합의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D1과 D2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비영리 공공기관의 차이, 고부채를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데, 그렇다면 얼마가 더 늘어난 거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가 한 75조 원 정도 되는 거죠. 이거는 국가가 아니라 어떤 기관들의 부채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75조 원이라는 금액은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D3를 보겠습니다. D3는요, 얼마의 부채가 있냐면,
1044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국가 그 재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가 채무가 660조니까 그거에 비해서 얼마가 된 겁니까? 거의 두 배가 조금 안 되는 금액이 공공부문 부채에 해당되는 거죠. GDP 기준으로는 60.4%에 해당되네요. 자, 그러면 D2에서 D3의 차이는 뭐에 기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비금융공기업. 그냥 금융공기업은 복잡해요. 금융공기업은 자산과 채무가 은행 성격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인 것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빼고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더 추가한 건데 이 비금융공기업의 부채가 378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부채의 지금 상황은 정적인 상황은 이런데 증가율 추세는 어떤지 그게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증가율 추세를 보면 2011년부터 2017년까지를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D1의 연평균 증가율은 7.8%입니다. 즉 순수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채무로 자꾸 증가하는 요소는 7.8%씩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매년 증가하는 요인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적인 요인이 있고 경기적인 요인이 있는데 경기적인 요인은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지만 구조적인 요인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상당 부분 있는데 세부 통계는 제가 안 드렸습니다만 저 연평균 증가율 7.8%에 상당한 숫자가 매년 저런 추세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금액인 건지 그렇지 않은 금액인 건지를 비교했었을 땐 상당한 비중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들이 꽤 많이 담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D3 즉 공공부분의 부채 증가율 공공부분까지 합친 증가율은 5.6%로 D1보다는 낮아요. 이게 낮아진 이유는 2011년부터 2016년도 사이에 공기업 부채를 관리감독하겠다고 하면서 중앙정부에서 각종 공기업의 부채를 굉장히 스트롱하게 관리감독했어요. 그때 많은 공기업들이 부채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낮춰왔습니다. 그 덕분에 5.6%로 낮아졌다가 최근 2017년, 2018년 이후부터 워낙 일자리에 어려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일자리를 창출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로 공기업의 어떤 채용 쿼터를 더 늘리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 18, 19 이후에는 공기업의 추가적인 어떤 뭐 고용이 더 늘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 D2의 연평균 증가율이 그 이후 2016, 17, 18, 19는 확연히 더 오른 형태로 바뀐 것은 사실이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국가 채무란 무엇이고 국가 채무는 어떻게 분류되고 국가 채무를 짓게 하는 방식은 뭔지를 설명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것들을 몇 가지 국가 채무라는 체계 말고 정말 실질적인 국가의 채무들까지 좀 포함시켜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복잡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도 있고 아니면 회사로부터 주택자금을 융자받을 때도 있고 이렇게 공식적이고 법률적이고 장부상에 남는 이런 대차거래 그냥 금융거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건 분명 부채일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문서를 쓰고 체계적으로 법 아래서 관리감독 받는 부채가 아니라 정말 30년지기 절친에게 3천만 원을 빌렸고 그 다음에 큰아버지나 아니면 엄마 아빠한테 뭐 1억을 빌려서 내가 이 집 마련하는 신혼살림 장면하는데 좀 보탰다라고 하면 자, 그 두 돈은 정말 아예 안 갚아도 되는 건가요? 30년 지기 친구의 돈이니까 안 갚아도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울 겁니다. 부모의 돈 언젠가 상속받을 건데요.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도 분명 부채는 부채거든요. 따라서 국가회계법상 또는 국가재정법상 국가부채로 명시되어 있는 범죄에 들어가진 않지만 국가가 어떻게 보면 도의적으로든 아니면 당위적으로든 반드시 책임져야 될 부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국가회계법상에서는 국가재무제표상의 부채에 연금충당부채라는 걸 추가로 포함시킵니다. 이 연금충당부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연금으로 국가가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내용들을 여기에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다시 한번 보시면 D1, D2, D3에는 국가가 지급
지급하기로 한 연금 부분은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냥 국가가 국채, 그 다음에 차입금, 그 다음에 국고채 부담 행위, 그 다음에 지방 순채권, 채무, 이런 것들에다가 공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뿐이지, 공무원이나 군인에게 지급하기로 국가가 약속했던 연금들, 이런 것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금 충당 부채까지 포함시킬 경우 GDP에서 얼마가 되냐 하면 1555조가 돼서 GDP 대비 89.9%로 크게 증가하죠. 그럼 이거 아까 D3를 한번 보시면 D3가 1044조죠. 1044조에서 1555조가 되니까 다시 500조 가까운 돈이 크게 는 겁니다. 이 500조 가까운 돈은요. 아까 국가채무 D1이 600조니까 이거 국가채무라고 국가에서 명시적으로 선언했던 금액에 거의 준하는 비중이 뭐에 해당된다?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연금 충당 부채가 그 정도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 연금 충당 부채까지 포함시켰을 때 국가의 채무가 얼마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냐 하면 8.6%의 증가율을 보입니다. 이거는 앞서서 우리가 D3가 연평균 5.6% 증가하고 그 다음에 D1이 7.8% 증가한 것에 비해서 훨씬 더 가파른 성장을 보인다. 상승세를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차트에 들어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D1의 대부분은 국가부채입니다. 95%가 정부부채에 해당되고요. 지방부채는 3.8%밖에 안 되고 지방교육자치단체의 부채는 1.2%밖에 안 돼요. 지방부채가 이렇게 적은 이유는 일견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 요즘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50%가 안 되는 데가 거의 대부분인데 그럼 부채가 쌓였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적나요? 자, 그것은 국가가 지방 그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스트롱한 관리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행안부가 저 지방 부채는 관리 감독하고 있는데 행안부가 올해는 각 지방마다 얼마까지 부채를 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매년 발표를 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그걸 초과해서 추가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경우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 의회에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일련의 절차를 다 거쳐야 되고요. 많은 지자체는 5년 단위로 지방채를 어떻게 관리 감독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안을 매번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지방채를 내가 발행해서 쓰느니 안 쓰고 말겠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뭐라고 할까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네요. 따라서 지방 부채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 및 퇴직금 충당 부채에 해당되는 연금 충당 부채 같은 경우는 국가 회계법상 부채에서 연평균 8.6%씩 증가를 하는데 이 중에서 연금 및 퇴직금 부채만 따로 그것만 발라내면 어떻게 된다? 11.9%가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겠죠. 평균을 더 올리려면 연금과 퇴직금 부채가 훨씬 더 숫자가 올라가야 D3나 D1보다 훨씬 더 높은 연평균 상승률을 보이겠죠. 매년 11.9%씩 상승한다는 건 6년 정도 지나면 두 배씩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국가 부채에서 통계에서 연금 충당 부채는 누락한 거냐? 이거 국가가 뭐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국가 채무라는 것은 원래 지출이 명명백백하게 확정된 내용만 반영하는 게 국제적인 컨센서스예요. 근데 연금 충당 부채라는 것은 사실 국가가 공무원이나 군인에게 앞으로 어떻게 주겠다라고 예를 들어서 지출 가능성이 그 정도로 높은 것이지 반드시 그렇게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개정될 수가 있고 또 어떻게 산출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건 확정된 것이 아닌 이런 것까지 포함되면 원래 집계했던 통계 지표의 객관성이 오히려 희석된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연금 충당 부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국가 통계에서 빼는 게 통상적이에요. 자,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뺐고 우리나라에서 뺐으니까 뭐 그냥 원래 지표상으로만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군인과 공무원들에게 분명 국가가 연금을 그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지급하기로 국가가 약속한 거잖아요. 특히 연금 충당 부채는 반드시 국가 채무의 범주 아래서 지표에는 안 들어가지만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것은 현행 공무원 연금법상 그다음에 군인 연금법상 부족분은
정부의 일반 재원으로 나중에 보충해 주겠다라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결국 부족하면 국가가 메워주겠다라고 약속한 돈이라는 거죠. 국가 재정법에는 없지만요. 따라서 연금 충당 부채가 늘어나는 것도 결국 국가의 부채라고, 실질적인 부채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개인이 은행이나 금융권과 계약서 쓰고 우리가 금융거래 한 거 말고도 우리가 삼촌이나 일가 친척 친구에게 돈 빌린 것도 도의적으로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국가재정법상 국가부채에 들어가지 않더라 하더라도 이것도 다른 법으로 명시까지 되어 있는데 당연히 연금충당부채에 포함되어 있는 이것도 국가부채에 광의적으로 포함시켜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미래 발생할 수입은 또 고려하진 않았지만 지출은 확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어떤 대안을 갖고 지금의 지출을 늘릴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반드시 고려돼야 될 내용이다. 특히 충당 부채 같은 경우는요, 2017년에 지금 845조 원인데 이게 2011년에 342조 원이니까 무려 한 6년 만에 500조 원이 증가했어요. 엄청나게 갚아는 속도로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저한테 이런 의문점을 던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은 이렇게 부족분을 정부 재원으로 메꿔주는데 국민연금하고 사학연금은 어떻게 되는 거냐? 안타깝게도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만약에 그게 고갈된다 했었을 때 그 고갈된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벌충해 준다라는 내용은 사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요, 2040년부터 정점을 찍고 그 뒤로 급속도로 국민연금의 그 잔고가 줄어들기 시작해서 2060년에 고갈된다라는 게 지금 국가에서 집계한, 국가 스스로 인정한 시기열입니다. 그럼 2060년 이후에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국민연금은 어디서 돈이 나서 어디서 충당할 것인지 우리가 대안이 필요하고요. 사학연금은 이거보다 고갈 시점이 훨씬 더 빠릅니다. 2040년이에요. 그럼 2040년에 고갈되는 사학연금, 역시 우리가 사학 분야에서 근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국가가 나름대로 암묵적으로 약속한 금액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대안이 있는지 이것도 사실 고민이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일련의 요소들을 우리가 다 체계적으로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우리가 국가 채무를 논의할 때 단순히 지표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하고요, 지표에서 내용하는 거 말고 정말 사실 이거 실질적으로 국가가 다 커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이건 국가 책임이 아니냐라는 국민 당연한 정서, 그 정서로까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사실 이게 결코 적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지금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고민한 박정호 교수 너의 개인 견해는 또 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그럼 지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엄혹한 시절에 정부 지출을 더 늘리라는 말이냐 아니라는 얘기냐, 뭐 사실 저 같은 사람의 소견이 뭐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저도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의견을 드리자면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방역이 잘 돼서 코로나19를 잘 감내하고는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전시 상황과 똑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률 수치는요, 세계대전 때 잃었던 경제성장률 수치와 똑같은 수준과 같다 말씀드려도 진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경제적 데미지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외국에서는 지금 같을 때 정부가 지출을 해야지 언제 해야 되느냐라는 컨센서스 분명히 있고요. 저도 그런 맥락에서 지금 같은 엄혹한 시절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해야 된다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정부가 다양한 추경 등으로 추가적인 몇십조 원 얼마든 뭐 재정 지출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신문 보도 내용을 잘 보십시오. 그거에 대한 집행률이 어떻습니까? 실제 추경으로 잡힌 것들도 집행률이 거의 50%가 안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 앞단에서 이렇게 어려울 때 지출을 더 늘려야 된다는 거, 자, 거기에 100번 양보해서 다 같이 동의해 준다 하더라도 지출을 늘리겠다고 예산을 배정해 봤자 그걸 실질적으로 쓰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논의는 즉 지출을 늘려야 된다라는 논의를 지금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미 지출한 것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못 쓰는 구조적인 이유들을 좀 더 논의하는 게 좀 더 건설적인 논의일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은요, 갑자기 국가가 추경한다라고 해서 40조 원 더 지출한다, 얼마 지출한다라고 했었을 때 국가의 이런 돈을 아무 근거 없이 마구잡이로 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지자체라든가 정부 부처에서는 이 돈 중에 우리는 얼마만큼을 가져가서 어디다 쓰겠다라는 그 세부 계획까지를 전부 다 들고 가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지만 그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정부 일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갑자기 정부가 한 달 만에 이렇게 추경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다시 조달청 입찰 공고를 통해서 사업 계획 수립하는 용역 발주하고 그 용역을 수행해가지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세부적인 비모까지 다 해서 제출한다? 그 시간이 나오지가 않아요. 급박하게 예산을 통과시키는 게 우리나라의 또 이 무슨 전례 아닌 전례고 관례 아닌 관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는 방식은 예전에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됐거나 아니면 사업에 지금 시급성이 없다라고 해서 그 빠꾸먹었던 국책 사업에 빠꾸먹었던 여러 용역 보고서들 있죠. 그 보고서들 중에서 야 지금 이제 추경으로 얼마까지 더 쓰기로 했는데 있는 것 좀 들고 와봐라고 해서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금액들을 합산해서 쓸 수 있는 건 쓰고 그걸로도 모자라면 못 쓰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따라서 어목한 시절에 국가 재정을 더 늘린다는 거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늘렸는데 지금 못 쓰고 있는 형국이다. 그것도 꼭 같이 짚어야 된다. 그리고 돈을 쓸 때는 일회성으로 소비성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재정 지출이 나중에 뭔가 과실로 더 돌아와서 나중에 세수입으로 더 돌아와서 지금의 지출을 나중에 벌충할 수 있는 구조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지출의 어떤 합리성, 지속성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해서 지출이 이루어져야지 급하니까 이렇게라도 돈을 써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안 될 일이다. 그러면 진짜 나중에 언젠가는 국가 부채가 국가 신용등급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도 적지 않은 부담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가 부채에 대한 첫 시간으로요. 국가 부채에 대한 체계와 전체 금액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국가 부채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채는 결국 그럼 국가 거니까 안 갚아도 되는 거냐? 반영구 적으로 계속 후손들에게 물리는 이런 형태로 해도 되는 거냐? 아니면 국가 부채는 어떤 용도로 어떻게까지는 집행하는 게 합리적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골고루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쩔레동아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